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이번 2차 시험 관련돼서 모의고사 문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할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좀 이해 부탁드리면서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뭔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고 하다 보면은 뭐 강제라도 뭔가를 좀 푸시를 가하는데 온라인은 여러분들 안 하시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좀 10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 이 강의를 듣는데 아직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 강의 스탑 하시고 문제 해당되는 자료부터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90분 시간을 타이밍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문제풀이 풀이에 최대한 제가 뭔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나누어서 점수를, 배점이나 이런 거를 좀 쪼개서 어떤 키워드가 좀 들어갔을 때 점수를 주는 걸 표시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첨삭과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걸좀 고려해서 이번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총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할 겁니다. 뭐 첨삭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답안의 내용에 따라 제가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하는데 최근 몇년 사이 온라인으로 하면서 첨삭을 좀 해드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신뢰감이 안 가요. 뭐 이분이 보고 쓰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실력으로 썼는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채점에 좀 뭐랄까 의의도 좀 떨어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엔 따로 별도의 첨삭 훈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 내 수준이 얼만큼인지, 아, 그리고 출제자인 강사가 요구했던 게 어떤 부분인지, 그런 걸좀잘 짚어가지고 자체 채점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학습을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런 모의고사 과정이 좀 효과가 있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일단 긴장은 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긴장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실력 발휘를 못 합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장은 편안해야 돼요. 너무 편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편안해야지만이 자기의 실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고요. 너무 과도하게 긴장이 되면은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이번 1회차 1회 모의고사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우리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에 대해서 정의하래. 정의. 그리고 그중에서 책사, 도공, 동공 여섯 가지 중에서 사용자 책임 있죠? 이 사용자 책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 피보험자와 사용자 책임은 사용 피보험자와 연관이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용자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 그리고 배상 의무자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15점짜리로 해서 목차는 정의 하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요세 가지 정도는 가야 됐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요 756조에 대해서 한번 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번은 우리 품질인증 부품 활성화를 위해서 올 1월 1일 이후 책임 개시분에서 자동차 소리 기준 개선이 있거든요. 즉, 이거예요. 경미선상 제3유형. 제3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건수리였죠. 요 보건수리를 교체까지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교체를 인정할 때 전면적으로 다가 아니라 뭘로? 품질인증 부품에 한해서만 교체를 인정하겠다. 왜?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취지, 개선 내용, 그다음에 기대 효과. 요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주로 요 개선 내용에 들어가겠죠. 내용에 왜 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이런 어떤 제도를 변경했는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경미선상 소리 기준은요 약관 개정이 아닙니다. 이제 왜 약관에서는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경미선상 소리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개발원의 경미선상 소리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책임 개시 일자 기준으로. 그래서 뭐 이런 기대 효과에다가 플러스해서 시행이 언제부터인지
이후 뭐 책임 개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험기간의 원칙과 예외를 약속하고 요 원칙 예외를 약속하고 아래 같이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갱신계약이 됐다. 그럴 때 발생된 사고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제시하시오. 20점짜리로 좋습니다. 과거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물배상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손해액에 자기 차량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차량 같은 경우는 중복이냐 중복이 아니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대물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이냐 중복이 아니냐에 따라 손해액 관련돼서 지급보험금이 달라지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험기관과 연계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좀 이따 같이 풀어보고요. 4번 문제는 요건 이제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고부담금 제도가 바뀐 거를 믹스해서 낸 문제입니다. 먼저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즉 예를 들어서 차단기에 의해서 진입이 차단되어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데서 이런 음주나 무면허나 마약, 약물, 도주사고 났을 때 사고부담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2년 7월 8일 이후 우리가 시험 볼 때가 7월 28일 이전이다 보니까 어때요? 구계약과 신계약이 공존합니다. 올해까지는 애석하게도 이 두 가지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보험사들 직원분들 문제를 내보니까 의외로 정답을 맞추신 분이 적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진짜. 아니 실무자들인데 이걸 사고부담금 모를까? 뭐 이런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이거 말고도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답을 작성하는 거니까 그때 한번 좀 이따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은 우리 감가상각 있죠?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감가상각이 무엇인지 경과기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대상 주요 품목은 특히나 요 적용대상 주요 품목과 관련돼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터나 구동배터리 같은 경우가 추가로 약관에 명시가 됐거든요. 뭐 기존에도 어느 정도 했는데 이제 아예 약관 자체에 개정이 돼서 이 주요 부품에 명시가 됐습니다. 명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던 특약이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여기서 다른 자동차를 정의하고 네. 여기서 다른 자동차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피보험자의 범위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5가지 상을 약속하시오. 보통 이게 8가지 정도 나와 있거든요. 책, 아 저기 사법, 치료, 승다, 시운 8가지인데 그중에서 5가지 이상을 쓰시오.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써주면 됩니다. 최대한. 하지만 적어도 5개를 넘겨야 되겠죠. 그거를 6번으로 물어봤고요. 7번 같은 경우 매년 내요. 뭐 인디안 기후제 지내다 보면 비가 오겠죠. 네. 중요한 그리고 좀 뭐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아닌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내는 겁니다. 우리 사고 차량의 수리 견적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이걸 총칭해서 견적의 4요소라고 해요. 그럼 네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 즉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걸 지식 견적의 4요소라고 하는데 이 견적의 4요소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총 7문제를 만들어 왔거든요. 실제 시험은 7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7문제 정도. 가끔 문제가 많을 때 8문제인데 7문제 정도 중심으로 해서 20점짜리가 나오면은 10점짜리 또는 15점짜리가 좀 두세 문제. 어떨 때는 20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배점에 따라 좀 여러분들이 양을 좀 늘리고 줄이고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 문제들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은 배포 자료는 달라요. 배포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는 문제 없이 답안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답안만 들어가 있을 거고, 제가 이제 강의 목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까지 같이, 왜 다시 앞 페이지 가서 또 무엇을 얘기했는지 찾기는 그렇잖아요. 네, 볼게요. 1번, 아까 말했다시피 민법상 불법행위 정의하래요. 정의,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이 무엇인지 756조로 써주고, 성립 요건과 배상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러면은 특수불법행위가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때 특수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무엇이 다르다? 요걸 중심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나와있죠?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는 다른 특수한 성립요건이 정해져 있는 불법행위를 우리가 특수불법행위라고 한다. 요 부분은 좀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불법행위가 과실책임주의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 특수불법행위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확대.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을 확대했다는 얘기예요. 왜 확대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넓혀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특수불법행위의 정의로 3점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불법, 그 다음에 일반 불법행위의 차이점, 이거 왜 하는지.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의 키워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중요한 문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이 들어갔다면 뭐 배점을 충분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756조 사용자 책임 있죠? 요거 한 4점 정도.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케 한 자 또는 사용자의 가름하에서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뭐에 대해서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왜 이렇게 정하고 있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기속되었다 된다는 우리 보상 책임의 원리에 부합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도 언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성립요건 네 가지, 요거는 이제 하나의 1점씩에서 타인을 사용하고 어떤 타인을 사용해서 어떤 사무에 종사케 하고 그 사무 집행에 관해서 손해를 끼쳐야 되고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손해를 입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조금 더 살들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배상 의무자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이게 먼저 여기가. 누구? 피용자. 피용자는 사용자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먼저 책임지는 민법 750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750조에 따라.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그 피용자가 어떤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일 때 제3자에게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용자나 그 사용자의 가름하는 자까지 책임을 진다. 즉 사용자와 사용자의 가름하는 감독하는 자 이 사람들까지 책임을 지고 이 사용자와 피용인은 뭘 진다? 부진정 연대 채무 형태로 부담을 한다. 뭔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배상 의무자를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된다. 결국은 사용자, 피용인,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 채무까지 쓰면은 점수를 다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채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주로 핵심 단어들, 사용자와 피용인과 부진정 연대 채무가 주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예, 품질 인증 부품 활성화를 위한 우리 자동차 보험 수리 기준 있죠? 요거 개선에 대한 취지, 개선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약 설명하시오. 목차 하나씩 잡으시면 돼요. 왜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렇게 한번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취지 쪽에. 취지 쪽에 한 3점 정도. 예. 우리가 경미선상 제3유형 있죠? 이게 주로 끌키거나 찍혔을 때예요. 예. 그럴 때 이게 보건수리가 원칙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보건수리를 거부하거나 교환을 요구해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자동차 보험 수리비 기준 개선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가지고 온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3유형의 파손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런 게 좀 있어요. 높은 수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교환 수리비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가끔 생긴다는 얘기죠. 가끔 생긴다는 경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객들하고 불만들도 생기고 하니까 교환을 해주자. 단, 소위 말해서 순정 부품으로가 아니라 품질 인증 부품으로만 교체를 인정하자. 요걸로 교체할 때 해줄게요. 이 얘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지금 보건 수리비가 비용이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손해율이 좀 뭐랄까 높아져서 자동차 보험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럴까? 아니요. 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고객의 불만도 좀 낮추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품질 인증 부품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냐?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손해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할까? 지금 볼 땐 조금 높아지겠지만 활성화된다면 뭐 우리 부품 산업도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얘기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볼 땐 당연히 금액이 증가합니다. 손해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땐 그런 게 있다 해서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고요. 주요 개선 내용들을 볼게요. 키워드